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무의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조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경위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관세청은 총수 일가의 명품 밀반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갑질 논란으로 사면 초과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박경민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광고 대행사 직원에 대한 폭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무의 업무용 개인용 휴대전화 두 대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임원 한 명의 휴대전화 두 대, 사무실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폭행 혐의뿐 아니라 회유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까지 보겠다는 차원입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위는 혹시 대행사 직원들 상대로 회유한 사실이나 아니면 대한항공 직원들끼리 짜맞추기 진술을 하지 않았냐,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 대행사를 압수수색하고 사건 당일의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압수물품 분석을 끝내고 조 전무를 직접 소환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의 자체 감사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과실 여부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항공사 직원들을 동원해 고가 명품을 수시로 반입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전무는 물론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에 대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정부 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서면서 대한항공이 사면 초과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